올해 12월 서울에서 남과 북이 만납니다. 12월 서울에서 제4차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환영위원회 결성 선포 및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주신 단체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성수동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 통일 한마당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이수경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성동구 통일 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늘 이제 통일을 염원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님이 이제 답방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 성동구에서도 이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 성동구에서도 정말 제일 앞장서서 환영을 하자는 그런 결의를 모으고 이렇게 환영단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엽서서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캠페인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각 집집마다 단일기 달기 그리고 이제 환영문화제가 열리면 거기 환영문화제도 함께 하면서 우리 성동구민들부터 환영하는 환영의 열기를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 제 욕심 같으면 제가 일하는 아이들이 있는 도깨비 방망이 지역아동센터에도 오게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저희들만 누릴 수 없으니까 이제 성동 구민들이 많이 가는 서울숲이나 살고지 다리 그리고 여기 왕십리 광장 그리고 혹시 연내 방문이 어렵고 이제 1월달에 오신다면 엉봉산에 올라서 함께 그 해맞이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전쟁은 이제는 없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도 70년의 어떤 분단의 그런 아픔을 그리고 이제는 뒤로하고 새로운 어떤 평화와 어떤 번영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동구민들이 25년째 성동구 통일 한마당을 진행해 왔던 만큼 성동구민들이 앞장서서 정말 평양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듯이 우리는 거보다 더 이제 환영의 열기를 성동구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꿈이냐 생시냐 이제 꿈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서울 남북정상회담 환영 성동구 환영위원회 결성을 선포합니다.